뜻을 세우고 발언하는 것은 실로 여트고 여튼 지견의 사이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한 것은 이제 선지식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법문을 깨닫거나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지만은, 그러나 한 것은 반대말이죠. 그렇지만은 뜻을 세우는 자기의 입지나 또한 자기가 발언한 그것은 참으로 여트고 여튼 사소하고 천근한, 천박한 그런 지견의 사이에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도 뜻이나 원력은 크다 말이죠. 높고 크다는 말이죠. 높고 크지 아주 천박하거나 옅거나 작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밑에 말이 이제 나오죠. 이써 하되란 그 말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유라고 해요. 자기 증실하니 자기가 써 생각하기를 하되, 그 말, 써 하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천천지견이 아니다 말이지. 불오직은 이언이와 깨닫지 못한직은 그만두거니와, 못 깨치면은 어찌할 수 없이 말거니와, 말리자요. 그러나 깨달은직은 정말 도를 깨칠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른지기 옛날 사람이 친히 증득한 그러한 곳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크게 쉬울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천천지견의 사이가 아니라 아주 최고봉, 최고, 가장 최대, 가장 높고 가장 큰 그러한 입지 발언이다는 그 뜻이죠. 최대, 최고란 말은 안 나왔지만 밑에 말이 불오직이언이와 깨치지 못하면 그만두거니와, 깨칠 바에는 옛날 사람들, 저런 큰 스님들처럼 조주나 육조나 그와 같이 옛날 고인들이 참으로 몸소 체험해서 증득한, 체험한 그런 고인들의 투철한 도가 높은 그러한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이제 공부 다 했다고. 공부 다 하면은 크게 쉬는 거죠. 공부 다 하면은 일대사를 마치면은 뭐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그때는 크게 쉬는 그러한 경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천지견이 아니다 그 말이죠. 대심한테 자기 마음의 고백을 천천지견이 아니라 최고 지견에 있다는 그 말이지. 천천지견의 반대말은 최고 최대. 이런 뜻으로 한 거죠. 말은 밑에 말이 최고 최대 지견에 있지 천천 지견의 사이에 있는 것은 아니다는 그 뜻이죠. 자심한 수 미상 일념 퇴고리나 이 마음은 비록 일찍이 한 생각도 퇴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 공부할 이 마음은 발심한 이 마음은 입지 발언은 일념도 한시반시라도 퇴고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 일념이란 말은 시간적으로도 봐요. 일찰나를 일념이라도 하지요. 일념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한 생각도 일념이라 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일찰나를 일념이라도 해요. 법성계보는 일념 즉시 무량원급이 칙일념, 그렇죠? 법성계 그 일념은 한 생각이 아니라 일념은 일찰나를 말한 거예요. 일찰나가 바로 무량원겁이고, 무량원겁이 일찰나다 하는 그 말이죠.
그렇게 봐도 돼요. 여기서는 1년이 시간적으로 봐도 된다만, 또는 마음 심리적으로 봐도 되고, 자각공부가 종미순이라니, 스스로 깨닫는 공부가 마침내 순이라지 못하니, 이 불법문 중에서 조사선 공부는 자각공부죠. 스스로 공부가 마침내 순이라지 못함을 깨달았으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자각공부라고 봐요. 스스로 깨닫는 공부, 자기가 화두를 들어서 공안을 타파하는 공부가 다 자각공부라요. 뭐하니 살수 현에 살수하니 이건 부득이라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라요. 조사문 중에서 이 말 아주 좋은 말이요. 내가 지금 거꾸로 썼어요. 이게 1번이요. 이게 2번이고. 이 말이 저 원호선사 법문에 나오는데, 원호선사가, 아까 저번에 대해한테 대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를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요. 옵을 기어라. 그러면서 임제 정용기를 주었고 그 정용기 그 기실까지 맞다라고 법을 전했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대스님에게 이제 그걸 인가하시는 말씀이요. 전후재단 하니 자공 성당이요. 전후재가 앞뒤 생각이요. 앞에 생각, 뒤에 생각. 망상 참년이 앞에 일어나고 뒤에 일어나고 자꾸 하는 것이 전후재거든. 전후재가 딱 끊쳐버렸어요. 공부는 앞뒤 생각이 뚝 끊어져야거든. 망상 참년이 뚝 끊어져야 이제 견성하게 되는 거라. 전후재가 끊어질 단자 끊어졌으니 자긍 성당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긍정해요. 긍정해서 그것을 알아차린단 말이야. 알아차리는 것이 이게 자각 공부라.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공부를. 서장에 보면 여인이 음수에 냉면을 찾으란 말이 자꾸 나오지 여러 번. 물을 마실 때 물맛이 차가운지 더운지 스스로 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자긍 성당이라. 스스로 긍정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성당이죠. 알아차리게 되고 그게 자각공부단 말이에요. 현에 살수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요. 절벽 위에 높은 매달린 벼랑에서 손을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놓을 살자 높은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거기서 뚝 놓아버려야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온갖 사물에 온갖 경계에 매달리는 그것이 완전히 승화되어서 최고의 그런 절정에 도달한 것이 현해지요. 절정에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또
한번 속붙여버려요. 거기서도 한번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향상 일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손을 놓아버렸으니까 기분 부득이라. 그대 속임을 얻을 수가 없다. 오불 기여라. 내가 그대를 속일 수 없어. 아, 대가 그 마치 깨달아서 잘 알았는데 아무리 원호스님이 너 공부 아직 안 됐다. 그 공부 틀렸다고 아무리 해본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오. 그러니까 그대를 속일 수 없다는 말이오. 그대군자는 대해를 가리키는 거죠. 그와 같이 여기서 자각공부, 스스로 깨닫는 공부라 자긍성당하는 것. 자각공부가 공부가 아직은 잘 못되었다는 말이죠. 순일하게 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 가히 지원대의 역량 소로소이다. 가히 뜻과 원은 있지와 바로는 큰데 역량은 적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힘이 없어. 공부에 등력을 못했단 말이야.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그 자기 살림살이를 그대로 고백한 거요. 대신한테 제가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은 별로 크게 힘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 스님께서는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편지를 올린 거죠. 향자의 통관 원호 노사원이 향자라는 그 전에 전반에 말해 옛날에 원호 노사에게 통관을 하니 통관이란 말은 원호 노사님한테 이 법을 알려고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통이란 말은 굉장히 통절이 뼛속 깊이 매우 말이죠. 간청했다. 간청이라는 간자요. 간절하게 간청을 했어. 원호 노사님한테 이 법을 묻고 배우려고 그렇게 하니까 원호 도사께서 법어 육단으로서 보이사대 법어 여섯 가지를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 처음은 바로 이의를 밝히시고 그 처음은 바로 입지 발언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밝히시고 보이시고 뒤에는 육단 중에 뒤에는 조주, 뭐예요, 저, 조주의 방아착과 또는 운문의 수미산, 그거요. 운문은 스님이죠, 운문, 운원선사, 조주 총림선사. 운문과 조주는 두 큰 스님들이죠. 운문과 조주의 방아착과 수미산 양치 인연을 들어서 법칙이란 칙자로 봐요. 공안 하나가 일칙이요. 공안을 100개를 말하면 100칙이고 양칙이라면은 방아착하고 수미산이 둘이니까 양칙이요. 그걸 들어서 하여금 둔한 공부를 내리게 하사대. 둔한 공부는 칭시랑이 공부할 줄 모르니까 둔제 둔한 그 공부를 제대로 하도록 시켜주었다 그 말이죠. 운문과 조주의 두 가지 양치 인연은 뭐냐면은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불기 일념이 한유 가야 무야. 그 말이 여기 주에 나오죠. 4페이지에 4페이지에 나옵니다. 4페이지 넘겨보세요. 쓰지 말고 그냥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줄에 어떤 중이 운문에게 묻기를 한 생각을, 한 생각도 끝부분에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운문이 말하시기를 수미산과 같다. 수미산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부분에는 조주 것이 먼저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나오죠? 일곱째 줄 양치기라고 하면서, 일곱째 줄 제일 첫 마리에 보면은 양치건 음양존자가 조주에게 묻기를, 음양존자는 조주 제자요. 조주심한테 묻기를, 일물도 불장내시 저 안 있고,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 물건도 본래 무일물이라 마음이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없을 경우 그때가 어떻습니까? 그때라면 공부가 대단한 것 같아서 음양존자는 그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신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방아착 놓아버리란 말. 방아착이란 말은 방아란 두자만 해석하고 착자는 해석한 게 아니요. 이때는 조사요. 집착을 놓아버리라 그 말이 아니라 방아착이란 말, 방아란 그 말이라 놓아버리라는 것을 방아착자를 착자 안 붙여도 되는데 조사로 붙일 경우도 있고 안 붙이기도 해요. 방아착이라고 하니까 멋모른 사람은 집착을 놓아 그런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요. 중국 말 자체에 방하라. 놓아 내리라 짜거든 놓아 버리라. 이런 경우는 조사예요. 조사. 어조사. 말도 없는 글자지. 방아착하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존자가 또 묻기를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놓기는 뭘 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놓기 싫거든 짊어지고 가버려라. 짊어지고 가라 그랬죠. 그 밑에 답이 그것이 조주의 방아착 법문이고 운문의 수미산 법문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운문이 수미산 그랬거든. 원래 수미산이라고만 했는데 여기 두 분은 그 허물이 수미산과 같다고 허물과자까지 더 붙여놨지. 응? 알기 쉽게 수미산은 산 중에 제일 큰 산 아니오? 히말라야 산보다 더 큰 산이 수미산이라. 인도 고대의 그 세계 구조를 설명할 때 수미산 밑에 칠근산이 있고 칠근산에서 밑에 이제 동주, 서주, 남주, 북주, 사주 세계가 있다고 하거든. 순산까지는 아직은 녹계천, 저 제석천왕이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 사천왕은 수미산 중턱에 살고 해와 달이 수미산 중턱을 돈다. 그러고 보면은 수미산은 해와 달이 운행하는 이 지구 이 둘레가 다 수미산 택이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산은 아니겠죠. 그런데 중국의 관정법사는 관세모사 도움으로 6년 동안 중국 동굴에서 증발해가지고 수미산도 가봤죠. 보리천궁도 가보고 도솔천궁도 가보고 극락세계도 가봤지 않아요? 관세모사를 그 신통력으로 가서 극락세계 가서 연불하는 것도 보고 거기에 중생들 사는 것도 보고 아미타불도 보는데 아미타불이 얼마나 큰지 이 중간집 몇 개 안 보이더라고요. 하기야 이 법계가 우주법계가 다 아미타불인데 뭐 다 보이겠어요. 중생은 깜냥대로 중생은 생각하는 정도대로 나타나는 거지.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있죠. 극락세계 유람경이라고. 에? 내가 지금 뭔 얘기다 관정법사 뒤에 나왔지. 그래서 수미산을 보았다고 거기에 나오더라고. 제석천왕 살던데. 그러니까 수미산이 그렇게 큰 산인데 허물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도 수미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것 자체가 벌써 허물이 붙은 게거든. 저 보살님은 아신가 본데. 그런 법문들이 이제 조사 공안인데 그렇게 이제 여섯 가지를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은
화도 공안이야 여섯 개 들어 나온 게 있지. 여기 이제 주위에서는 뭔지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그렇게 육단을 다 알 수는 없다고 그랬죠. 주위에. 그러나 이제 저 밑에 보면은 여섯 개 나오기야 나와요. 그것인지 무언지 그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은 밑에 보면은 여섯 가지가 나오기도 나와요. 공안 이야기가 저 밑에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금 둔한 공부를 내리게 하사대. 그러니까 둔한 징시랑에게 공부를 하도록 운호스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스스로 들어서 깨달아 보라. 화두를 들어서 깨달아 공부를 해보라 그 말이죠. 구구하면 오래오래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라. 들어갈 곳이란 것은 깨달아 들어가는 도를 깨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노파심의 간절함이, 여기 노파심은 원호선사 마음을 가리킨 거죠. 원호 스님께서 노파심으로서 간절하게 법문해 주신 것이 그와 같건만은 기내 둔체 태심이니까 그 둔체가 너무 심한 것을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징시랑 자기 자신을 둔공이라고도 표현했고 둔체라고도 표현했죠. 자기가 재주가 둔하고 또 마음이 막혀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을 둔체라고 표현한 거죠. 송곳이 무진 송곳은 둔이고 또 물이 잘 흐르지 못하고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막히는 것은 체가 되죠.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사가에 진연을 모두 마치고, 사가란 말은 징시랑 자기 개인 사생활이죠. 개인 사가에 진연을 모두 다 끝냈단 말이에요. 복잡한 일들을 거짓한 다 정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진연이란 말은 육진의 반연이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은 대충 다 끝나고, 한거 무타사하니 한가이 있어서 다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한가한 거냐. 휴가를 얻은 것처럼 방학이 되거나 휴가가 되면 좀 한가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공부할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정이 바늘 정자와 같아요. 정치 정자가 바로 정이. 통자 변책하야 매우 스스로 변책해서 이상 초지연만은 써 처음 뜻을 보상함에 있건만은.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공부할 때가 정말 좋은 때라만은. 바로 매우 스스로 통자란 말은 매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징시랑 자기 자신이 자기를 경책하는 것이 변책이라,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깨우쳐가지고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경책을 해서 처음 뜻을 보상함에 있건만 처음에 입지 발언을 굉장히 천천하게 하지 않고 크게 최고 최상으로 그렇게 입지 발언한 거 뭐요? 그렇게 함에 있단 말이야. 처음 뜻을 보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뜻을 낸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초지 일관으로 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제한 미득 친작 교회라. 제자는 다만 제자로 봐요. 자르 제자가 다만 친자라는 것은 대스님을 직접 가까이 모시는 것이 친자죠. 고기를 불에다 구우면 고기가 잘 익지 않아요. 예? 요즘 불고기처럼 불고기가 정말 친자죠. 숯불에다
고기 구우면 고기들이 잘 익죠. 그와 같이 도가 높은 스승 곁에 가까이 가서 지도를 받는 게 친자요. 훈도라고도 하고. 그래서 훈도를 받는다, 친자를 받는다는 말이 다 훈도도 거기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 더우른 자요. 더우른 자도 불기운이 가는 거죠. 이도자죠. 길그럭 굽듯이. 훈도를 받는다 할 때 이도자를 안 써요. 이도자 써도 말은 되게 되죠. 훈도를 받는다. 그게 바로 친자란 뜻이지. 가서 그 뜨거운 기운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자를 또 쓰지. 논어에 보면은 이 말 나오죠. 논어 누가 공부하신 분이 그 전에 계셨다던데, 민추나, 어디에, 여기에 계시잖아요? 어? 민추에 계신 분은 없어요? 원고지시란 말이 나와요. 옛날 배운 지식을 따뜻하게 잘 쌓아놓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알아요. 이 원자도 훈자와 비슷하잖아요. 의미가. 뜨끈뜨끈하게. 뜨끈뜨끈하게 가까이 가면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친자도 그런 뜻이다. 꾸불자 자전 훈도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자, 친이 가까이 가서 꾸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이 한스럽단 말이에요. 다만 친자 교회를 얻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그 말이야. 일생 폐거를 이 일일 정사하니, 일생 동안의 폐거를 이미 낱낱이 정사를 했단 말이야. 폐거이란 말은 잘못된 허물이요. 폐거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잘못된 과오도 과실도 폐거리고 골할 골자는 빠뜨려진 거죠. 폐는 실패고 폐거는 두 가지로 봐요. 여기는 두 가지에 다 통하죠. 폐거리. 도가 골자로 어떻게 써요? 지금은 이제 그전 마치 잘 모르네. 오래되니까 그렇구만. 폐괄. 폐괄을 과실로도 보기도 하고. 또는 행장으로도 봐요. 행장 경력이거든. 도를 깨달아가지고 옛날 육조스님이나 조조스님이나 마조스님이나 그런 옛날 조사들의 폐골처를 본다고 할 때는 그 조사들이 깨달은 살진살이 그분의 간직하고 있는 경력을 다 안다는 그때는 행장이요. 그때는 행장으로 풀이해야 되고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과실 잘못된 허물이 있는 것을 또 폐골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두 가지로 다 봐도 자기가 지내나왔던 사실도 폐골이고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공부 제대로 못한 것도 폐골이고 두 가지로 다 봐도 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부 잘못한 것을 말한 것이 더 간절한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일생 동안 잘못한 그런 것들을 이미 낱낱이 정사를 했다. 대여스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다만 고백이 정사지요. 파칠정자 가틀사자는 보일사자로 보는 거예요. 보인 그 알려서 알려드리는 거 보일사자요. 낱낱이 받쳐 보였으니 필능 통조 차심 가시리니 반드시 능히 반드시는 대여스님께서 반드시 능히 이 마음을 통조하실 거다. 357 통자요. 동장할 때는 동이지만 여기서 발음을 통 그래요.
통이란 말은 삼오칠 통 또는 통할 통 그래요. 이 마음을 삼오쳐 알으실 거라면 비추어서 잘 꿰뚫어 보실 거다 말이에요. 이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죠. 통조는 대해께서 통조를 하시는 거고, 망 위곡 재경하소서. 바라건댄 위곡히 재경을 하옵소서. 위곡이란 말은 요즘 말하면 진지하게, 자세하게, 위곡은 진지하게, 자세하게, 진솔하게, 그런 뜻이요. 진지하게 이끌어서 깨우쳐 주십시오.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 말이요. 일용의 당 여하 주 공부 가야사. 일용의 마땅히 어떻게 공부를 지어야. 일용이란 말은 날마다 공부하는 것을 일용이라고 그래요. 일거 일동이 다 일용이라요. 일용의 마땅히 날마다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지어야만. 여하는 어떻게요? 같을 여자는 만세죠요. 공부를 해야만 서기 불섭 타도하고 경여 본지로 상응 야리고 그 다른 길에 건너가지 않고 다른 길은 옆갈래로 빠지지 않고 다른 타자요. 이것도 인면에 이끼야 자나 똑같은 자요. 다른 길에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공부하다가 잘못되면 미치든지 접진이 돼가지고 귀신같이 귀신 소리나 하고 말이. 그러면 타도에 빠진 거라.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죠. 저 경상도에서는 저 사람이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진다고.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 다른 길에 떨어지면 직선으로 못 가고 삼천포는 옆으로 빠지는 거 아니요? 그래, 다른 길에 건너가지 않고 거지반, 그리고 바로 경자, 바로 본지와 더불어, 본지 풍강, 본래 마음짜리, 진실 공부가 본지지요. 진실 공부, 본지 풍강, 본래 마음짜리에 서로 개합이 되겠습니까? 마음짜리에 딱 마음에 이렇게 축착, 갑착으로 제대로 공부가 맞아 떨어지게 제대로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말이죠. 여차 설화도 폐골이 엿볼 수 없만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폐골이 분명히 또 나오잖아요. 허물로 본 거죠. 과실. 아까 진실한 과실 쪽이 더 제일 적합하다고 그랬죠. 이와 같은 말도 폐골이 또한 적지 않건만은. 이렇게 대신님께 올리는 이 편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말 자체가 허물이 많단 말. 적지 않으니까 많단 말이죠. 그러나 단방투생이라 자란 은돈이 다만 비로소 정성을 던짐이라. 자기가 숨김없이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지나나온 공부가 미숙한 그것을 내 정성 지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정성을 던진다는 말은 투신하듯이 투성을 한 거다 말이에요. 약을 주는 것도 투약이라고 하지요. 예? 약품, 약 줄 때 그 병원 창구에 보면 투약이라고 하듯이 그거 정말은 자기 정성을 대신님께 바치는 것을 여기서는 투성이라고 한 거예요. 투신, 투성, 무슨 투약 하듯이 정성을 바침이라 정성을 던짐이라 스스로 은도하기 어려우니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 자신이 공부도 잘 못하면서 공부 잘한 척하고 그렇게 자기를 양심을 속이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만 그러니까 솔직하죠. 진실하게 그래도 공부는 성숙은 못 되었지만은 마음가짐은 굉장히 솔직하고 아주 성실하지 않아요. 은도를 하지 않으려고 요즘에 정치인들이 양심 선언한다고 그러죠. 대통령들이 양심 선언 가끔 했잖아요. 그래도 뭐 정치가 별로 좋지는 못했잖아요. 잘못해놓고는 양심 선언 하는 거지.
양신 선언하듯이 언도하기가 어렵다만 양가 인연이다. 진실로 양자로, 진실로 양자로 봅니다. 진실로 가해 불쌍합니다. 가엾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엾는 존재입니다. 양가 민야니다. 치국 한호이다. 민야라 보다는 양가 민야로 민야니다. 치국 한호이다. 토록 고쳐봐야 합니다. 지극히 묻는다. 그러니까 지구란 말은 이제 결론인데 여기까지는 본론을 다 마치고 결론적으로 상대에게 편지 투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지구란 말은 대여신님께 지극히 묻습니다. 지구라고 안 쓰고도 다른 말 쓰는 경우가 들어 있죠. 이렇게도 편지에는 쓰지요. 불비 백이라 갖추지 못하고 고합니다. 그냥 또 요렇게도 쓰기도 하고 말미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돈수라고도 하고 또 지구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도 많이 있어요. 불비 백이라고도 그런 식으로 편지 투라요. 이것은 별것도 아니니까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승서금원이 거기서부터가 대신이면 이제 정식 서장이다 이제.